최근 건축 붐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다 관광객도 늘면서 관련 업계로 인력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수확철을 맞은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건설이 한창인 제주 영어 교육도시.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와 목수 보조 등 단순 노무직도 하루 10만 원은 기본. 이 때문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몰려듭니다. 도내 곳곳에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몸값이 오른 데다 숙달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사장을 선호하는 겁니다. 나이 있어서 기술도 좀 배워보고 금액도 괜찮고. 10만 원 이하는 없어. 농촌의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올해 마늘값이 최고가를 찍으면서 작년에 비해 인건비를 7% 올렸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공사장보다 보수가 적은 데다 뙤약볕에서 쪼그려 단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를 기피하는 겁니다. 여기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올해 경우에는 마늘이나 쪽파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일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일손이 없어서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주부터는 보리 수확도 본격화돼 이 농가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농촌의 인력난. 농협에서는 일손 돕기 창구를 개설해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가의 시름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